먼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사건에 관한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전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뺀 유일한 사건이니까 네 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할까 하는데 여튼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일 인상 깊은 것 혹은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질문의 폭을 좁혀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힌트를 다 줬는데 우리 어린이죠. 그 오병이어 다섯 개의 보리떡, 작은 보리떡 다섯 덩이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 작은 생선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이입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병이어는 이 어린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이 어린이는 자기가 가져온 모든 음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어린이의 오병이어 봉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작더라도 전적으로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이 어린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좀 우리가 그 의미를 더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의 오병이어 봉헌과 이렇게 맞물리도록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참 절묘한 일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주변적인 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집회에 참여한 시점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도시락을 싸온 걸로 봐서 아침부터 와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침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 오신 대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나도 좀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졸라서 나도 가볼래 졸라서 엄마의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거의 점심때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금 가면은 점심때가 지날 것 같은데 아이가 허기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도시락을 싸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좀 늦지막히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추측은 주변적인 추측 먼저 좀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측은 이 아이가 앉았던 위치가 어디일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10분이면 이 한 인내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례받는 데 초점을 두시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그 부모 교육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른처럼 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 앉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 안드레가 쉽게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을 보면 이 아이가 앉았던 자리는 앞쪽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느지막히 참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앞에 앉으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번거롭지만 어른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왔을 거예요. 이 점 우리가 뭐 핵심적인 내용보다도 이 주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든지 간에요, 그 집회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앞자리에 앉아서 잘 보고 잘 듣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있으면 이 싱가포르에 안드레아 보첼리가 옵니다. 그 좌석의 일부를 무료로 공개 추첨해서 배정해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하고 하나 신청 이메일로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하면 두 장을 준대요. 그래서 제 아내도 신청하고 제 아이도 신청했습니다.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당첨이 만약에 됐다면 제가 앞자리에 앉겠습니까? 맨 뒤에 앉겠습니까? 앞자리죠. 앞자리에 앉습니다. 뭐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달쯤 전쯤에 제가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해보자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데요. 10분 전에 모이자. 기억나시죠? 적어도 10분 전에 모이자. 지금 1, 2, 3부 예배 중에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1부입니다. 1부는 이렇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은 그 집 날르고 교역자 용으로 5개밖에 안 돼 있어요. 다 차를 유나이티드 스퀘어나 멀리 두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찬양 시작할 때쯤 되면 보조의자를 놓기 시작할 정도로 꽉 찹니다. 1부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좀 못한 3부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버스가 2시 넘어서 도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정이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제안이 앞부터 앉자 그런 얘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꼭 줘야겠다고 양보심이 가득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오해하실 정도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침노하세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양보심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자리에 과감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어제 굉장한 유혹이 있었는데 그러다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다양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귀한 말씀 한 말씀 들었으면 이 생활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앞자리부터. 오늘 사실은 이 말씀만 가슴에 새겨도요, 평생 동안 예배의 은혜가 달라질 겁니다. 더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유혹에 넘어갔는지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10분 전에 앞자리부터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 정도로 마음에 충격이 되고 고민이 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험 들어서 예배 드릴까 말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고 또 성경의 본들을 잘 받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내용적인 면으로 이 아이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진 음식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전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의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은 그 사건이 연상이 되는데, 오늘은 이 두 렙돈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렙돈 얘기 아시죠?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압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딴 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헌금 때에 헌금함에 헌금 집어넣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두 렙돈이란 것은 최소한의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동전 두 개 넣었다. 지폐로 쓰면 소리가 안 날 텐데 동전 넣으니까 딸랑딸랑 두 개 떨어지니까 두 렙돈인 걸 아셨죠. 그걸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헌금 생활 하려면은 예수님의 칭찬받는 헌금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엔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헌금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작정하고 이 헌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 헌금의 비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 렙돈을 헌금통에 집어넣었던 이 가난한 과부나 오병이어, 어린이가 먹는 한 끼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이 어린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이 어린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탁, 이것이 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인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은 빌립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빌립처럼 복잡한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계산해가지고 그 답을 제시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의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점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헌금하는 자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성경적인 좀 구체적인 기준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 드시죠. 우리가 보통 주로 구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11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계명이지 신약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조금 더 유식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조는 절대 명령이 아니라 문화 명령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타당한 그런 명령이 아니고 문화적인 제약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 제한이 있는 그런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절대 명령이 아니라 문화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조금 사악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1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1조가 구약의 명령이냐 신약시대인 오늘날까지도 통용되는 명령이냐 이런 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또 11조가 절대 명령이냐 문화 명령이냐도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교회 사상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11조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가는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 참 절묘한 그 나눔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11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위해서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참 절묘한 숫자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교만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채로 물질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숫자가 10분의 1이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간증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유혹의들 물질에 지배되지 않고 물질을 주 지배하며 자기 절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숫자가 도대체 얼마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날도 10분의 1의 헌금이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분의 1이란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하튼 그건 구약의 명령이 아닙니까? 신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신약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울도 했고 예수님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 구절만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벌써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인용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 헌금을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아주 작은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수중에 있는 전부인 그 두 렙돈을 털어서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를 칭찬해 주시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와도 직결됩니다. 이 아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졌던 전부인 점심도시락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명 대략 추산하면 한 만여 명 정도를 넉넉히 먹이시고 남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자기 거 몽땅 드리라는 거예요. 아, 구약의 교훈이 더 좋다. 이런 느낌 드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제가 절술 얘기하면 찾아보실까 봐 잘 들으시라고 6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 있는가를 보려면은 헌금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헌금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다 하지 않고 스스로 배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마치 아내를, 재정을 다 책임지고 있는 아내를 신뢰하지 못해서 콩나물값까지 스스로 지출하는 남편과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신뢰할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재정이 투명하고 재정 구조가 건전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돼서 정착된 교회가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부심 가질 만한 교회입니다. 한 예를 좀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산위원회가 결성되고 초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예산심의회가 모이는데 심의위원이 누구냐 하면 항전직 직원들이에요. 중직자들입니다. 장로님들 전부, 권사님 전부, 안수집사님 전부가 한자리에 다 모여서 예산 전부를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그것도 뭉뚱그린 조항을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눌 수 없는 세부 항목을 샅샅이 숫자를 드러내면서 심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예산 심의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또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본 분, 보신 분 계세요? 수십 명의 항존직들이 모여서 더 나눌 수 없는 세부 항목을 놓고 검토하고 심의하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교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우리 재정부의 헌신적인 수고로 싱가포르 회계사나 정부의,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 체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재정 시스템을 드디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내는 그 자료를 그대로 회계사에게 보내면 회계사는 정부 보고 양식에 맞춰서 보고할 뿐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어떤 데입니까? 그토록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올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만으로 22% 정도를 사용하도록 예산 잡혀 있습니다. 실지는 더 많습니다. 목적 헌금, 나중에 들어오는 목적 헌금 치면 더 많아요. 22%가 훌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30%, 40%, 50%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1%, 52%, 50%를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부를 향한 구심력보다 외부를 향한 원심력이 조금 더 커야 선교가 점점점 이 세상이 복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마련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교육 잘 하자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정말 절실하죠.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통전적인 문화 공동체 비전을 담아낼 터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한인을 섬기고 품고 복음화하는 비전을 위해서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 성전 건축의 뜻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잘 해온 현장 선교는 물론 지속하되 추계 선교, 루이스 선교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목소리를 만들고 지도력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일, 이 추계 선교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하고 컨퍼런스하고 모일 장소가 필요해요. 루이스 선교는 지금 거의 150만에 가까운 싱가포르에 와 있는 외국인들, 주로 안 믿는 분들이에요.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간화시키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루이스 선교인데, 그 최소한의 터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의 3분의 2는 사실은 선교 헌금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그런 성전 건축이 성전이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저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는 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교회를 믿고 헌금할 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헌금은 꼭 내 손으로 배정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지침은 하나 드려야 돼요. 그 지침은 이것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헌금하십시오. 헌금자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행이 되기 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헌금을 받는 분들을 큰 시험에 떨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나는 하긴 하는데 11조를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에게 정성스러운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리고 뿌듯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헌금하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헌금자가 영광받을 위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또 그 헌금을 받는 선교사들은 유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헌금자를 섬기라는 유혹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서 시험 들고, 선교사는 하나님 대신 헌금자를 섬기게 돼서 시험 드는 이런 위험한 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처음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꼭 보내고 싶다 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최소 10분의 1 헌금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은 한 10의 2조쯤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그 위험이 좀 상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마음이 없고 개인적인 관계에 마음이 있게 되면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전체적인 얘기를 좀 요약하고,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약 전체를 조망하면서 헌금에 대한 결론을 내려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헌금은 신앙만큼 하라. 신앙만큼 하라.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은 신앙만큼 헌금합니다. 이것도 참 절묘해요. 명령문인 동시에 서술문입니다. 헌금의 기준이 뭐냐? 신앙만큼 해라. 하나님 더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만큼 해라.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 헌금 생활을 보면요, 신앙만큼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앙만큼 하는 걸 원하신다. 이 점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교훈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헌금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헌금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국가의 국민이 되면 세금을 내듯이 교회의 교인이 되면 헌금을 내야지, 의무야, 교인의 의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본질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헌금의 가장 본질적인 이해는 무엇이냐 하면 헌금 그 자체가 복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헌금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6년에서 2009년까지 13년간 세계 최고의 갑부 1번, 넘버원에 쓰여진 그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배 후에 점잖게 저와 담소를 나누고 이제 헤어질 때쯤 됐을 때 제가 지갑을 탁 펴서 큰 맘 먹고 100달러를 딱 꺼내가지고 빌 게이츠한테 주머니에 찔러주면서 차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이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미리 그거를 탁 생각해가지고 봉투를 마련해가지고 그날은 특별히 봉투 겉봉에다가 영어로 황창선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금빛나게 딱 써가지고 그 봉투를 여러분들 다 계신 자리에서 봉투 증정 수여식을 한다면 빌 게이츠와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걸 칭찬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누가 저에게 500만 불, 1000만 불 그냥 준다 그래도 함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이 그리고 저의 격에 맞는 그런 내용이 없이 10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저는 거절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가 단 10불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아빠에게 주는 돈이라면, 10불일지라도 저는 감격하면서 그 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뻐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10불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더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복을 알고 헌금할 때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액수여하에 막론하는 거예요. 둘레돈이 되었던 거금이 되었던 하나님 눈엔 다 오병이어예요.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결론도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이어를 기꺼이 받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라는 재료가 없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오병이어를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다면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다면 무슨 마음으로 안 드렸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질문에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른이지만 참 많은 경우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액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오병이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런 복이 충만한 삶 살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자비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나눠갈 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풍성히 끊이지 않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